또 공대 다니다가 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까지 가서 2년을 보내고, 그리고 조교 일도 조금 했었고 시간 강사 일도 조금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네, 육아로 인한 네, 경력 단절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항상 돈에 대한 니즈는 있었죠. 아이들이 항상 어디 옷을 입고 나가거나 하면 옷 어디서 샀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었어요. 우리 아이들 거 살 때 몇 장씩 더 사다가 좀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쉽게 한 거예요. 소소하게 하다가 욕심을 내고 오프라인 옷가게를 열었죠. 오프라인 가게를 열면 옷에 좀 걸어두고 손님들 오면 손님 받고, 정말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저희 아이 입에 비타민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 신랑도 많이 골골거리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헬스팩을 한 통을 준 거예요. 솔직히 아이들은 유산균 물질을 먹고 엄마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남편이 헬스팩 먹고 이거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피로감이 다른 것 같아, 또 사다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희 가게에 손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레깅스라도 몇 개 더 팔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코스트코에서 사는 그 종목들 있잖아요. 아이 비타민, 오메가, 유산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고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게가 열린 거죠. 솔직히 사업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편견도 너무 심했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옷가게 거의 닫을 때까지는 계속 유산화에 대해서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때는 정말 싫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 보고 나가서 우리 와이프 이런 거 못 시킨다, 신랑 핑계를 대고 싶어가지고 신랑을 내보냈죠. 신랑이 그 자리에서 보상 플랜을 듣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거 회사 그만두고 저도 같이 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죠.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 같다고,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제 주말 부부를 했었는데 아이가 그날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그날따라 이제 그 집 아이 아빠가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겠다 인사를 하고 신발을 신고 이제 뒤돌아 나오는데, 아이가 신발을 신으면서 그 집 아빠가 그 집 아이랑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어린아이가 진짜 오열을 하더라고요. 부럽고 아빠가 보고 싶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집에 오라고. 아빠도 아이가 커가는 그 과정을 못 보고 산다는 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 깎이더라도 이직을 하자,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자 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경내 언니 쫓아서 조금씩 유산화 알아봐. 네가 10년 후에 이그제 골드만 돼도 그게 어디겠냐,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유산화를 조금 알아봐야겠다,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 유산화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제가 조금 위축이 되니까 제 파트너들은 거의 얼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 내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그 게으른 제가 그때 미라클 모닝을 결단을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파트너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미라클 모닝도 하고 아침에 운동도 같이 하고 책도 같이 읽고, 그렇게 조금씩 이그제 골드를 준비를 하면서 네, 달성할 수 있었죠. 뭐랄까, 평범한 사람에서 조금씩 리더로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주목하고 이런 것 좀 되게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왜 해보지도 않고 다 못한다 그래,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서 저는 무서워서 숨고 저는 해보지도 않고 이 일은 아니야 라고 단정 지었던 때가 있었다면, 일을 하면서 저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 해보고 도전하는 거지,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 이런 마인드가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무슨 일을 하려고 조금씩 찾는 나이예요, 제 나이가. 이런저런 그런 현실 점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제가 이 일을 정말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각자의 꿈도 다 다르고 잘 사는 기준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 간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을 더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그리고 건강, 그리고 돈, 이 세 가지일 텐데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새해, 곧 새해잖아요. 새해 소원 얘기하면 다들 건강 얘기하고 두둑한 지갑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더 많은 여행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소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유산화는 최고의 기회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유산화는 행운이고 행복이고 감사이자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